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내 어떤 운과 스스로를 믿고 대화하고 발전해 나가면 분명히 해답이 있을 거라 믿고 의심차입니다. 숨가빴던 글로벌 투어를 마치고 데뷔 6년 만에 휴가에 돌입한 BTS. BTS의 리더이자 구심축인 RM의 랩 세계를 탐구합니다. 래퍼로서의 리더 RM 세계를 알아볼까요? 과거 예명이었던 랩몬스터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랩에 있어서는 BTS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RM의 중저음 목소리는 랩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요. 타이틀곡에서 안무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멈추면 10중 8구 RM의 솔로 랩이 시작됩니다. RM은 랩도 훌륭한 만큼 작사 작곡 실력도 뛰어난데요. 직접 작사 작곡한 랩 가사에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렘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돌과 힙합 아티스트의 명칭 사이에서 혼란을 느낀 적이 있다 라고 밝힐 정도로 힙합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Unpack Your Back 곡에서 그 감정을 그대로 담았는데요. 또 아렘은 모노 5번 트랙 어그에서는 쏟아지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무너지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 곡을 들은 대다수의 팬들이 울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곡인데요. 이 집 윙스의 RM의 솔로곡인 리플렉션입니다. 리플렉션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곡인데요. RM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팬들이 많이 공감하고 위로받았던 대표적인 곡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모노의 7번 트랙 Forever Lane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혹은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바쁜 현실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위로해주는 대표적인 곡이라고 합니다. 아름이 만든 가사에는 그의 철학과 고민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평을 받는데요. 스스로의 이야기와 경험에 의한 직설적이지 않고 은유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가사가 주를 이룹니다. 그의 가사에 있어 강점이라면 전반적으로 라임이 잘 짜여 있고 비트와의 조합이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곡들 중 서울이라는 곡은 RM의 시적인 표현이 잘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곡인데요. 서울을 외로운 곳, 열정적으로 사는 만큼 치열하고 그만큼 많은 한을 품은 도시,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을 가사에 모두 담았습니다. 아렘은 래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가수 오렌치와 크리즈 칼리코, 왈레와의 협업으로 발매한 믹스테이프가 그 시도 중 하나죠. 또 2018년도에 플레이리스트 모노를 발매했는데요. 언더그라운드 힙합 유명주에서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글로벌 뮤지션으로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공개 3시간 만에 79개국에서 1위! 전 세계 아이튠즈 8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K-POP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래퍼의 로망이라 할 수 있는 피처링. RM이 피처링한 곡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필굿뮤직의 MF BTY와 드렁큰 타이거,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 래퍼 닐나즈 X, 미국의 락밴드 Fall Out Boy 등의 곡에 참여했죠. RM의 원래 이름은 보컬몬스터였다?
보컬 몬스터. 그동안 모르는 척 해줬지만 너는 사실 보컬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 바이브레이션을 연습하는 너. 할 때마다 내 가슴이 바이브레이션이 된다.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BTS의 곡들 중에서 랩을 담당해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래도 꽤 잘 부른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래퍼로서 13년 차로 접어든 RM, 실력과 지성미까지 갖춘 완전체 스타 RM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